사람 하지 말라고 할 때 재밌는 거야. 고3 연애하면 망해. 그때 연애하는 게 재밌는 거야. 야, 바람 피고 이런 건 진짜 미친 짓 아니야? 그때 바람 피는 게 재밌는 거야. 결혼하고 피면 문제가 되겠지만, 연애할 때 피면 어차피, 이렇게 생각해. 어차피 바람 펴서 헤어질 거면 언젠가 헤어질 놈이었잖아. 뭔 소린지 알아? 상대방이 바람을 핀다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면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건 있잖아. 그게 안 걸렸을 뿐 언젠가 헤어질 사람이었어. 가라 그래. 나 싫다고 다른 사람 좋다는데 왜 그걸 붙잡고 사귀고 앉았어. 멍청한 짓이야. 본인의 값어치를 본인이 모르면 남도 모르지.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려줘야 돼. 폭력으로 알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밀당하는 방법이 있어. 남자건 여자건. 그건 상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고민이 되면 상담해 주겠어. 그 영어보다 더 잘 가르쳐, 그런 거. 영어로도 그걸 가르칠 수 있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너의 노예로 만들지. 다음에 DM 썼다 지웠다 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 지가 있게 뭐라고 내 마음을 흔들어? 이런 씨. 나 때문에 한번 울어봐야지. 인생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당하면 두 배 갚아줘야 돼. 나를 설레게 만들어? 그럼 나 때문에 얘를 더 설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깨깨. 26번. 자, 주어진 글에 올소에 세모 치세요. There are also clinical cases that show the flip side of this coin. 그 올소는 몇 번째 얘기야?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전의 flip side를 보여주는. 이걸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동전만 찾고 앉았는 거야. This coin, 코인이 앞에 있겠구나. 계속 찾는 거지. 근데 코인이 없죠. 이제 욕하는 거지. 제유 개개개. 디스 명산 앞에 있다더니. 이런 비유적 표현이야. 해볼게. 첫 줄. Humans can lie, tell lies with their faces.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얼굴로. Although some are specifically trained.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to detect lies. 거짓말을 디텍트하도록 from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정에서요. The average person 일반 사람들은요 is often misled 잘못 이끌어지죠. Into believing 믿도록이요. False하고 manipulated는 manipulated는 몰라도 end니까 false잖아 그냥 맞죠? 잘못된 얼굴의 감정을 믿도록 된대요. One reason for this 이런 하나의 이유는요 is that We are two-faced. 우리는 얼굴이 두 개랍니다. By this, I mean that. 제가 이 말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We have two different neural systems. 우리는 다른 두 개의 신경체계가 있어요. That manipulate our facial muscles. 얼굴 근육을 manipulate 하는. 1번 뒤입니다. One neural system. 하나의 신경체계는 is under voluntary control. 자발적인 통제 아래 있는 거야. And the other, 나머지 하나는 works under involuntary control, 비자발적인 통제 아래 있는 거래. 2번 뒤에, there are reported cases, 케이스 세모처. 답은 3, 4, 5로 제한해야겠다. 왜냐면 2번 뒤에 이게 나왔고, 조언진 글은 또한 케이스였잖아, 맞죠? 올소가 보통 두 번째 얘기를 하니까 요 뒤로 떨어져야겠다. 다시 2번 뒤. 보고된 경우가 있어요. Individuals, 개인들인데 who have damaged the neural system. 신경체계에 피해를 입었어. That controls voluntary expression. 2번 뒤에는 voluntary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맞아요? 자발적인 곳이 피해를 입은 사람. 3번 뒤에 대의의 세모. 대의는 앞에 있는 자발적인 표현을 통제하는데 피해 입은 사람이라 봐야겠죠, 일단은. 그들은 still have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정은 있는데 but are incapable of, 할 수가 없어요. producing deceitful ones, 뭐 deceitful한 걸 만들 수는 없대.
4번 뒤에 the emotion that you see. 네가 보는 감정은 is the emotion. 데이의 생모치세요. They are feeling.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지금 3번도 4번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건 알죠? 왜냐하면 데이는 사람들이잖아. 주어진 글은 사람들이 없잖아. 맞죠? 그래서 3번도 4번도 들어오면 안 돼.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놔봐. Also cases. 맞아? 2번 뒤에 case 있어요. 그러면 다음 3, 4, 5로 제한해야 돼. 근데 3번도 4번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왜 안 돼? 여기 나오는 데이랑 여기 나오는 데이가 다 누구야? 사람들인데 주어진 글은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너 뭐 고를래? 5번. 이게 첫 번째는 대명사의 정체를 확인한 거야. 근데 그게 안 됐어도 괜찮다? 3번 뒤에 그들은 여전히 얼굴 표정은 있지만 네스프라는 건 못 만든대. 4번 뒤에 네가 보는 감정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야. Since, 왜냐면 they have lost the needed voluntary control. 4번 뒤에도 뭐라 하냐면 이게 없던 거,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voluntary가 없다고. 그럼 아까 2번 뒤에 있던 말과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잖아. 맞아? voluntary가 제대로 안 돼 있어. 5번 뒤에 볼게요. 5번 뒤에 these people. these people 어디 있는 거야? 앞 문장이 있는 건데 they가 people이니까 have injured the system that controls their involuntary expression. 형광펜 들어봐. 4번에 한 줄 아래 보면 they have lost the needed voluntary control. 형광펜. 자, 4번 뒤에는 그들은 voluntary한 통제를 잃어버렸대요. 맞죠? 5번 뒤에 방향을 바꾸는 말이 없지. These people 이어주잖아, 그냥. 이런 사람들은 have injured the system that controls their involuntary expression. 여기까지 형광펜. 4번 뒤에서 뭐라 했냐면 이 사람들은 voluntary를 잃어버렸대. 그 여기서 이러한 사람들은 involuntary를 잃어버렸다고 하잖아. 같은 사람인데. 앞에는 voluntary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여기는 involuntary 바뀌었죠. 그래서 5번이야. 쌤, 왜? 5번 뒤에 these people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요. 주어진 글에 people이 없는데요? 맞아. 그게 어딨냐면, 형광펜 들어봐. The flip side of this coin의 형광펜. The flip side of this coin. 이러한 점이 나의 이제 매력을 어필하는 거지. flip side가 뜻이 뭐니? 반대면이에요. 이러한 동전의 반대면이라는 건 반대면이 있다고. 비유적 표현이야. 동전 찾는 게 아니고. 주어진 글은 또한 임상적인 경우가 있는데 반대면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반대면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voluntary를 잃어버린 거고 반대면은 반대면에 있는 사람들은 involuntary를 잃어버린 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5번이야. 맞췄다 손? 잘했어. 얘는 첫 번째로 대명사의 정체를 확인해야 돼. 두 번째로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거래. 방향으로 판단해야 돼.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잘해주는데 다른 여자한테 냉랭한 남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여자친구 친구들한테 냉랭하면 너 빠가 된다 이제. 여자친구의 친구가 저기요 말 걸면 나 뭐요? 저한테 말 걸지 말아주실래요? 개빠가 되는 거지. 26번 첫 줄부터 해석해 줄게. Humans can tell lies with their faces. 인간은 얼굴로 거짓말을 칠 수가 있대. Although some are specifically trained to detect. Detect 감지하다. Lies from facial expressions. 이게 별로 안 중요하죠, 근데. Although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훈련받는데요. 얼굴 표정에서의 거짓말을 감지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average person, 일반 사람은 종종 잘못 이끌어져요, 믿도록. 잘못되고 manipulated, 조작된 얼굴 감정을. One reason for this.
이러한 하나의 이유는요, is that 우리가 얼굴이 두 개라는 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we have two different neural systems. 우린 두 가지 신경체계가 있어. manipulate가 조작하다요. 우리의 얼굴 근육을 조작하는. 1번 뒤입니다. 하나의 신경체계는 자발적 통제 아래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비자발적 통제 아래에서 작동을 해요. 2번 뒤입니다. 보호된 경우가 있어요, 개인들의. who have damaged,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신경체계를요, 자발적 표현을 통제하는 곳에 피해를 입었어요. 3번 뒤, 그들이 여전히 얼굴 표정이 있긴 하지만, 근데 the set free 속임수에 속이는 얼굴 표정을 만들지 못해. 왜냐하면 억지로 표정을 짓는 걸 못하니까. 환자인 거야, 환자. 4번 뒤, the emotion, 감정이 있는데 당신이 보는 감정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인 거야. 얼굴을 거짓으로 못 꾸미잖아. Since they have lost,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필요되는 자발적인 통제를 잃어버렸거든. 거짓의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5번 뒤, 주어진 글입니다. 또한 임상적 경우가 있어. 반대를 보여주는. 이제 5번 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시스템의 부상을 입었는데 비자발적 표현을 통제하는. So that, 그래서 유일한 변화는 그들의 demeanor, 아래쪽에 있죠? 표정에서 유일한 변화는 네가 볼 실제로 의지가 담긴 표현인 거야. Will가 의지가 담긴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라고. 나와봐. 표정으로 거짓말할 수 있는데 신경체계가 자발적인 걸 통제하는 게 있고 비자발적인 걸 통제하는 경우가 있대. 여기에 피해를 입으신 분은 뭐냐면 무조건 비자발적 표정만 하는 거야. 바꿔 말하면 내가 표정을 못 만들어요. 주변 중에 그런 주변에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없나? 나는 표정을 못 숨겨는 문제가 있는 거야. 신경체계 손상을 입었다고. 반대로 여기에 손상을 입으신 분들은요, 표정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 아무런 표정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의 숲 봤나? 조승 아저씨. 그러니까 감정을 못 느껴. 얼굴 표정을 다 만들어내야 돼. 됐어, 마음대로 해. 129페이지. 필수 이해 문장의 1번은 전체를 형광펜. 그 방향을 바꾸는 표시입니다. 또한 임상적 경우가 있는데요. 반대면을 보여주는. 2번의 첫 줄, There are reported cases 형광펜. 자, 이 문장 뒤로 튀어나와야 돼, 주어진 글은. 또한 경우가 있는 거니까. 3번의 둘째 줄, They have lost the needed voluntary control 형광펜. 자, 자발적인 부분에 피해를 입었어요. 4번에는 첫 줄부터 형광펜. These people have injured the system that controls their involuntary expressions. 갑자기 여기는 비자발적인 것에 피해를 입었대. 그러니까 소재가 바뀐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 구간에 넣어야 됩니다. 27번.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의 수업의 하이라이트 28번일 것 같아. 그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나는 28번 맞춘 사람 이따 확인해 볼 건데 맞춘 사람도 대단한 거야. 27번 해볼게. 오답률이 무려 76.3%입니다. 빈칸부터 읽어볼게요. 빈칸은 셋째 줄 위네요. The evolutionary benefits. 진화적인 이득이 있어. Of immediately getting out the way. 길에서 벗어나는. 즉시 벗어나는. Of approaching dangers. 접근하는 위험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나는. 그 이득이 were so strong, 너무 강해서요. That natural selection endowed us. 자연 선택은 우리에게 인도했는데, 그리고 다른 포유류한테도 줬대요. With brains that, 우리 찾는 건 뇌네, 뇌. 한번 다시 해볼게. 진화적인 이득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탈출하는 건가 봐. 맞죠? 위험에서 즉시 탈출하는 이득이 굉장히 강해서 Natural Selection이 우리한테 인도돼줬는데 뇌를 인도돼줬대. 그 앞에 조건은 뭐냐면 위험에서 즉시 탈출.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너무나 좋아서
Natural selection은 우리에게 브레인을 인도됐는데, 빈칸인 브레인이래. 위험해서 즉시 탈출하면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 인도되졌다. 인도 뜻을 모르니까. 빈칸 다음에 어떤 말이 써 있으면 부연 설명이거든? 읽어야 되고, 재진술이 있을 거야. 빈칸 뒤를 볼게요. Although, this kind of bias, 밑줄, this kind of bias. 이건 바이어스네. 이게 뭐야? 편견이야, 편견. 이러한 종류의 편견은요, might inhibit. inhibit 할 수 있어. economically rational judgment. 경제적으로 합리적 판단을. in laboratory tasks. 실험실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it leads us. it이 this kind of bias고, 그게 이거지, 앞문장의 내용이죠. 맞아? it은 우리를 이끄는데 행동하게 in a deeply rational manner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한대 하고 being accurate is not always smart 갑자기 일반적 진술이 튀어나오죠 accurate하다? accurate하지 않다? 그런 말도 없었는데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smart입니다 smart에 세 묻혀봐 작가가 스마트하고 썼잖아. 그럼 그게 똑똑한 거잖아? 작가 생각에 주장을 암시해. 형광펜처. Being accurate is not always smart. Accurate이 뭐야? 정확한 게 항상 똑똑한 건 아니래요. 그럼 어떤 게 또 똑똑할 수 있다는 거야? 부정확한 게 똑똑할 수 있다는 거야. 작가의 주장은. 맞아? 그러면 여기에는 부정확한 정도가 나와야 되나? 왜냐면 스마트가 주장을 암시해. 작가 생각에 똑똑한 거면 주장을 암시하잖아. 근데 정확한 건 똑똑한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니야. 하면 inaccurate한 게 똑똑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inaccurate한 말이 있나? 보기 중에. 1번 의도적으로 보고 듣습니다. 사물을 inaccurate. 굉장히 매력적이죠? 2번, are geared, 장착되다. 평가하고, 평가하는 건데, all information. precisely가 뜻이 뭐야? 그러니까 2번 될 수가 없어.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야, 2번은. 3번, 고의적으로, make rational. 야, 이건 괜찮은 것 같다. 왜냐면 빈칸 둘째 줄 아래, 그게 rational manner로 하는 거라며. 래셔널 하지만 비효과적인 결정 비효과적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4번 prompt us to overlook dangers overlook이 뭐야? 위험을 간과하는 거 완전 틀린 거야 애초에 시작이 위험해서 뭐 하는 거야 이거? get out of the way였어요 탈출하는 거야 4번 완전 아니고 5번 정확하게 디텍트하는 거고 비이성적으로 무시하는 거래 접근 5번도 완전 아니죠 정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위험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 위험을 탈출한단 말이야. 지금까지 읽은 거에선. 위험을 탈출하는 게 굉장히 이득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자연선택이 우리에게 브레인을 인도한 거잖아. 어떠한 뇌를. 위험에서 탈출하는 뇌겠지 뭐. 그러니까 5번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리 따지면 3번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위험에서 탈출하는 게 어떻게 비효과적 결정이야. 그래서 1번일 것 같은데 확인만 해볼까? 첫 줄 Like many errors and biases Biases의 세모 그게 재진술 맞습니다 많은 에러나 편견들처럼 That seem irrational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On the surface 표면적으로는 Auditory looming이라는 건 Turns out 드러났는데요 On close examination에서 To be pretty small 뭐라? Like는 비유지. 많은 편견들처럼 오리터리 루밍도 스마트한 거네. 스마트의 세모처. 첫 줄에 뭐라 써있냐면 많은 편견이나 에러처럼 오리터리 루밍이라는 것도 스마트하대. 작가 생각에. 맞아?
그럼 이런 거 좋은 거잖아. 나봐봐. 스마트한 게 좋은 거 맞죠? 그게 어리털 루밍이지? 근데 이건 이런 거 같은 거래. 그럼 얘도 좋은 거야. 작가 생각엔. 맞아? 바이어스가 작가 생각엔 좋은 거라고. 셋째 줄입니다. Animals like rhesus monkeys. 동물인데 원숭이 같은 애. Have evolved the same bias. 똑같은 편견을 발달시켰어요. This intentional error. 그게 앞 문장에 있는 거, 그게 바이어스야. 이런 의도적인 에러는 functions as an advanced warning system. 기능을 하는데 미리 경고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manned by the self-protection subself 뭐 이런 게 있고 providing individuals with a margin of safety. 개인들한테 margin은 모르겠지만 안전을 제공한단다. 그럼 좋은 거 맞잖아.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그들이 직면했을 때 potentially dangerous approaching objects 잠재적으로 위험하게 접근하는 물체를 If you spot a rhinoceros or hear an avalanche speeding towards you 네가 코뿔소를 보거나 눈사태가 빠르게 너한테 오는 걸 들었어 그럼 어리털이 루밍은 좋은 거였어 아까 첫 줄에 어리털 루밍이라는 게 바이어스예요 어리털 루밍이라는 건 will motivate you 너를 동기부여할 거야 to jump out of the way 빨리 탈출하게 now 지금 rather than wait 기다리는 것보단 Until the last second, 마지막 순간까지는. 하고 다 읽었다. 뭔 말인지 알겠어. 뭔가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빨리 켜야 돼. 코뿔소를 보면 이 예시는 좀 말도 안 되지만 갑자기 코뿔소를 볼 수는 없잖아요. 보면 제가 나한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일단 튀는 거야. 맞아? 그게 어리털 루밍이고 그게 편향성이야.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좋냐면 위험에서 탈출하는 이득이 있잖아. 그게 빈칸 문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현관배 쳤던 그 말을 그냥 위에서 다 설명한 거네. 부정확한 게 좋은 거 맞아. 편향적이고 에러가 좋은 게 맞다고 지금. 보자마자 그냥 쳐버리는. 맞아요? 1번 의도적으로 보고 듣습니다. 세상을 부정확하게. 1번 답이야. 2번 정확하게 평가하면 안 돼.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어? 코뿔소네? 잠깐만, 왜 서울에 코뿔소가 있지? 뭐지? 기다려야 돼. 와서 날 치겠죠? 가는 거지, 뭐. 3번. 3번은 고의적으로 make irrational이야. 비합리적인 결정을 만드는 거야. 대신 효과적인 결정을. 그 두 형용사가 바뀌어 있어요. irrational, yet effective 이렇게 돼야 돼요. 부정확하지만 효과적인 거야. 4번 우리를 위험을 간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위험에서 탈출하게 만들어요. 졸려서연? 코뿔소 만나고 싶어? 5번 정확하게 감지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확하게 감지하는 거야.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아니죠. 위험을 무시하면 안 돼. 위험에서 탈출해야 돼. 해석해 줄게. 첫 줄. 많은 오류랑 편견처럼요. That seems irrational. 비이성적으로 보이는데. 겉보기에는 auditory looming이라는 건 auditory가 청각이고 looming이라는 건 희미한 것이야. 갑자기 여기서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쉬 소리가 나면 가스가 새는 걸 거 아니야. 비웃는 거야? 뭐야? 아니 방구를 끼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가스 새는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그게 진짜 그건지 아닌지는 모를 수 있잖아요.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게 어리털 루밍이에요. 청각적으로 희미한 것. 그건 turns out 드러나는데 면밀히 조사해 보면 on closer examination to be pretty smart. 꽤 똑똑한 거야. 작가 생각이 똑똑한 거니까 주장을 암시해. Animals like rhesus monkeys. 이게 붉은 꼬리 원숭이입니다. 선생님 그거 외워야 되나요? 빠가냐? 뭔 상관인데 우리랑. 쌤은 왜 알아요? 나는 밥 먹고 이것만 하니까. 동물인데 원숭이 같은 동물은요. Have evolved. 진화를 했어요. 똑같은 편향성을 진화시켰어. This intentional error. 이러한 의도적인 에러는 기능을 하거든. As an advanced warning system. 조기 경보 체계로서 manned by man이라는 건 장착된 거야.
자기 보호를 해주는 subself, 준자에 의해서 장착된 거고, providing, 제공해주는 거야, 개인들한테. A margin of safety, 어느 정도 안전성을.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potentially dangerous approaching objects, 그들이 직면했을 때 잠재적으로 위험하게 접근하는 물체들을. 질문을 봐야 된다. If you spot, 너가 감지한다면, 코뿔소를, 혹은 듣는다면, 눈사태가, speeding은 지각동사라 그런 거예요. 너한테 빠르게 오는 걸 듣는다면, auditory looming이라는 건 너를 동기부여할 거야. To jump out of the way. 탈출하기를. Now, 지금. Rather than wait. 기다리는 것보단, until the last second. 마지막 순간까지. The evolutionary benefits. 진화적인 이득이요. 즉각적으로 getting out of the way. 길에서 탈출하는 그 이득이 접근하는 위험에서 were so strong. 너무나 강해서요. 그래서 자연 선택설은 인도가 주다야. 부여하다, 주다. 우리한테 주었어요. 그러니까 provide라고. 다른 포유류에게도 줬죠. 뇌를 줬는데 의도적으로 세상을 부정확하게 보고 듣게 하는 뇌를 줬어. 이러한 종류의 편향성이라는 건 inhibit, 막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실험실의 임무에서는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편향성이라는 건 우리를 행동하게 이끌어 매우 이성적 방식으로 실제 세상에서 정리하자면 정확한 게 항상 똑똑한 건 아니야. 부정확한 게더 똑똑할 수도 있어. 맞아? 마지막 문장이 주제 뭐냐?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스마트 보고 한다고, 스마트. 작가 생각이 똑똑한 거면 좋은 거잖아. 근데 정확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래. 그럼 부정확한 것도 괜찮은 거잖아. 맞죠? 신혜야! 뭐야, 실이야? 1번, 필수 이해 문장입니다. 그 소리를 크게 한다고 안 졸리진 않죠. 왜냐면 노래방 가도 자잖아. 대학 가면 술 먹고 노래방 가서 잘 거야. 남자 놈들은 PC방 가서 게임하다 잔다. 졸면 안 돼. 한 명이 졸기 시작하면 걔 때문에 시작되는 거야, 모든 게. 지혜도 졸리잖아. 요즘 졸린 사람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잖아, 이거. 차이는 안 졸려? 안 졸려? 안 졸려요? 다행히 안 졸려? 뭐지? 수영이 안 졸려? 1번, 필수의 문장. 1번의 가장 중요한 말은요, Evolutionary benefits of immediately getting at the way of approaching dangers were so strong. That. 선생님,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거 앞에 표에다 정리해놨다. So, that절이요. 인과를 만들어. 앞쪽이 인이고, that대가 과야. 즉각적으로 위험에서 탈출하는 이득이 너무 강하다는 게 원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게 빈칸이겠죠? 즉각적으로 탈출하면 좋은 거야. 그게 원인. 그럼 결과는 빈칸이야. 하고 2번은 전체 형광펜. 그 스마트 때문에 작가의 주장을 암시합니다. 여기도 졸려, 이거! 빨리 형광펜. 내년에는 내가 앞 시간에 하고 주쌤을 뒤에 하라고 할까? 주쌤 시간이 좋을 거 아니야. 뭐라고? 지난번에 얘기해봤는데 주쌤이 좀 화를 안 내대? 화 내지? 그래? 주쌤은 평소 텐션이 화가 난 텐션이야, 그 목소리가. 이거 뭐라고! 아니 이게 와! 역강의실 수업할 때 여러 번 나갔어. 근데 야, 주쌤 왜 화났어? 네? 화안 나는데? 그 한번 내가 지나가는데 욕을 하는데 애들이 웃더라고. 주쌤, 야, 씨발!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웃어. 그래서 저는 욕으로 웃기진 않습니다.
그건 저질들이 나는 거야. 굉장히 이거는 급이 낮은. 아, 주쌤이 급이 낮다는 건 아닙니다. 주쌤 수업을 엄청 잘하죠. 아주 욕으로. 농담이야. 농담 아니야. 3번. 3번. Like many errors and biases, 형광펜. 많은 오류와 편향성처럼, A Little Looming부터 끝까지 형광펜. 그것처럼, A Little Looming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한다고 편견이 있다고 꼭 안 좋은 건 아니래. 됐죠? 4번의 첫 줄부터 This Intentional Error, 이러한 의도적인 오류는 기능합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서,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야. 네, 형 앞에 쳐야 돼요. 그리고 둘째 줄 끝에 Providing 있어요. Providing individuals with a margin of safety, 형 앞에. 그리고 28번. 이거 다 풀었지? 이거 못 풀었다. 없죠? 주쌤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해. 네, 주쌤. 지금 이렇게 빨리 어떻게든 메꿔보려 하는 거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네, 주쌤, 병원쌤, 목쌤 다 제가 좋아해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방금 언급했던 사람 중엔 없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이 일을 업신 여기는 사람 굉장히 싫어해. 뭔 말인지 알아? 이게 내 꿈의 일이야. 난 이걸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자격증이 필요 없는 일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원 강사를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강사 중에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 있단 말이야. 있어. 그런 사람 대표적으로 본인 교재가 없어요. 교재 연구를 할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지. 시중 교재가 훨씬 좋아 하면서. 시중 교재 수업 들을 거면 인강을 듣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질문을 받으면 답해줄 의무가 있는 직업이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질문하는 걸 윽박지는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그거 모르겠어 하면, 그거 지난번에 했잖아 씨! 뻔하냐 이렇게. 아, 그거 장난치는 거잖아. 진짜 그런 건 아니잖아. 난 그런 사람들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 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로 그런 분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 싫어해. 저는 싫어하면요 아예 말을 속지 않아요. 아예 얘기를 하질 않아.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내가 험한 말을 할 걸 알거든. 좀 싫은 걸 아까 신경책에 문제가 있어. 나도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말로는 더러운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너네가 어떤 직업을 삼더라도 네 직업을 깔보는 사람은 싫어하게 돼 있어. 네가 그 직업을 좋아하면. 좋아하지 않더라도 싫잖아. 내가 회계사인데, 아, 회계사 새끼들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좋겠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학교 교사인데 수먹는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아 근데 선생님들 완전 그냥 철밥통이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돈 잘 벌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좋겠냐고. 심지어 같은 일을 하는데도 내 직업을 엿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도 굉장히 싫어요. 그리고 학생인데 있잖아. 학생 같지 않은 사람도 싫어한다. 제가 기본적으로 꼰대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데 본인이 나이가 어린 걸 모르는 사람도 싫어해. 나한테 막 반말하고. 선생님 그런 애가 어딨어?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술 먹으니까 있던데? 그 인사와 말이라는 건 너를 표현해주는 수단이야.
나의 말과 너의 그 행위들 있죠. 인사하고 이런 것들. 너라는 사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수단이거든. 그런 건 주의 깊게 해야 돼. 친하면 친할수록 더 신경 써줘야 돼. 인간 원래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이 너를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로 보잖아? 그럼 네가 가만히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 너를, 아까 한 얘기랑 똑같은 거야. 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건 이제 연애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게 필요해. 다 누가 무슨 소리 한다고, 네네네네, 아닌 것도 네네네. 그렇게 산다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졸지 말라고 떨어져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네. 자지 말라고 시작한 거거든. 마무리가 안 됩니다. 우린 이제 오늘 거의 다 끝났는데요. 29번까지만 풀면 될것 같아요. 29번까지. 28번 좀 설명이 걸릴 거라 29번 하고 쉬면 다 끝났어요, 이제.